있어도 싶었더니 인이 쉬었구만. 신정이 씨 말이야. 나도 그런 참이었지. 이동희 멤버빼도 다시 보러 와버렸잖아. 오래만 와버렸고. 다시 왔겠지. 이동되면 하고 있을 수 없을 거야. 힘을 잡으려면서 인정 가보고 싶었던 인정 가봤으면 하루에 지잖아. 가자. 어땠습니까? 물론이지. 그동안 아까 이상인도 좀 미안했어. 장혁은. 어차피 솔직히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이상 마음이 들리는 거야. 아까는 미안했어. 장혁은. 아 괜찮아. 우리 월요일에 모습 돌아왔잖아. 신동씨 말이야. 뉴스 이제서 다 깼고. 물론이지. 뭐 그래도 심해서 모르겠지만 정말 고소한 일이었어. 신중근 씨 말이야. 물론이지. 아, 저번에 술 안 했으면, 이제 술 잔 했으면 올해 월에는 술 안 마시잖아. 물론이지. 그 참 오래 가면서 언제부터 텐데로 바로 모르겠지만 절대 술 안 먹을 거야. 술 나쁜 일, 알코올 독이 심하잖아. 아, 정말로 나쁜 독이 너 알코올 술 들이는 거 알코올 말이야. 정말로 정말 독해서 너무 쓰기 마련졌어. 술 마셨더니 정말 쓰더라. 이상한 마음 들고 털려 씨 말이야. 나도 알고 참이었지. 신득우 씨 말이야. 물론이지. 새해가 맞지 마면서 그러면서 주말이 넣어서 뭐라고 모르겠지만 주말이 좋아졌구만. 뭐 그래도 해마도 모르겠지만 심을 가면서 책을 아주 찢어졌잖아. 신득우 씨 말이야. 나도 알고 참이었지. 내 말도 심을 가보겠지만 주말이 좋았을 거야. 해마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새해 마음에서 찢어서 그래 찢어서 올해 방법 찾아야겠어. 이제 새해 올해 내 마음 찾아야 새해 기뻐하지 모르겠었잖아. 아이고. 야, 너무 재야, 새해 그렇게 불편지해야겠다. 너무 재수시서 그런 거야, 씨. 무슨 잡은데 떨어지면 넘어지겠지. 에이, 신중 씨 말이야. 뭐, 그래도, 해만 잘 모르겠지만, 그거 새해 그릇이 어찌, 그 지킬 거야. 찢어진 새해 그릇이 어찌, 그래도, 찢어진 새해 그릇이, 어디도 새해 그릇 찢어서도, 그래 지킬 거야. 사정이 서운쪽이잖아. 수목쪽이고. 수목쪽이라. 에이씨, 그러겠네. 에이씨, 운동 고도 모르겠지만, 아, 정말 이제 몰랐었구만. 신중씨 말이야. 아, 제발 자전 좀 해. 그 병, 잘못 때문에 병을 갖겠다. 알았어, 씨. 뭐, 운동 잡을 때도 그러겠지. 신중으로 말이야. 아무래도 됐고, 계속 찢은 사그를 짓도록 하자. 어쩌었으니까, 탈리아씨 말이야. 물론이지.